서울 양평고속도로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놓이자 국민의힘 소속 양평 군수와 일부 주민이 민주당사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변경된 노선에 따라 IC, 즉 나들목이 있는 고속도로를 추진해달라는 겁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가짜뉴스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면서 원안은 유지한 상태에서 IC를 만들자는 게 민주당 입장이라고 했습니다. 엄민재 기자입니다. 양평군민 원하는 대로 고속도로 설치하라! 비가 오는 날씨에도 국민의힘 소속 양평군수와 주민 등 30여 명이 민주당사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이들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서울 양평고속도로 원안에는 양평군에 나들목이 없었다며 나들목 있는 고속도로 추진을 민주당이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누구를 위한 원안 추진입니까? 당리당략을 떠나 양평군민을 위한 안을 민주당에서는 경청하여 주십시오. 민주당 출신인 전 군수조차 변경된 노선에 있는 강화 IC 신설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는데 민주당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 측에서 가짜뉴스로 국민을 호도한다고 비판했습니다. IC를 만들어야 한다고는 했지만 그렇다고 종점이나 노선 변경을 요청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IC 나들목을 만들어서 우리도 타게 하자. 이게 우리의 요구였습니다. 당정 협의를 하면서 무슨 노선 변경을 얘기를 하고 종점 변경을 얘기했다. 다 거짓말입니다. 여기에 사업 백지화 결정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덮기 위한 거라며 양서면이 종점인 원안을 유지하면서 국민들이 원하는 IC를 만들자고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기본적으로 국토교통부가 알아서 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도 양평군민의 목소리가 전달됐기 때문에 여야 당 차원에서 논의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재검토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습니다. SBS 엄민재입니다. 더 많은 뉴스를 보시려면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보할 게 있으면 꼭 저희한테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열심히 취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